물 1.8리터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거는 천일염을 두 가지로 준비를 해놨거든요. 150g, 150g. 어, 왜 두 가지예요? 아, 이거는 왜 그러느냐면 네. 이 1.8리터 물에다가 천일염 요거 150g을 두 개는 풀어서 소금물을 만들 거고요. 네. 요 150g은 배추 그 줄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더 절일 겁니다. 오호. 제리나 씨, 지금 네. 배추를 6등분으로 잘라놨는데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대가리 쪽을 다 붙여놨어요. 자, 그래서 이거 6등분한 거를 갖다가 이제 절여볼 겁니다. 네. 와, 저렇게 하는 거 처음 본다. 물 부어보세요. 1.8리터짜리. 1.8리터입니다. 네, 여기다 부어주시고. 좋다, 좋다. 자, 그다음에 이게 굵은 소금이 150g인데요. 자, 여기다 넣어서 다 풀어주세요. 천일염 고루고루 손을 흔들어서 150g 네. 깨끗이 씻었습니다. 예. 네. 조금 더 녹여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걸 적시세요. 여기다 쭉 이제 세우세요. 옆으로 옮기고 그래서 여기다 줄기 부분에다가 아, 소금을 야. 이렇게 들추고 오케이. 네, 그걸 다 나눠서 넣을 거거든요. 네네네. 네. 어머님들도 이렇게 김장할 때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통배추 물김치도 똑같이. 아, 똑같이 절여. 네네네. 지금 여기 보면 줄기 있는 부분을 고루고루 소금을 뿌려야만 절여 들어가는 시간이 똑같아져요. 네. 그리고 놓는 것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대가리하고 네. 이파리 쪽하고 이런 식으로. 네. 됐습니다. 아우, 자. 벌써 끝났어. 네. 네. 아이고, 그 샥씨 참 손이 빠르네요. 네. 누구 집 색신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그 남은 소금 있잖아요? 네. 여덟에 후를 뿌려주세요. 이렇게 저도 해도 되나요? 아니. 멋있게 한번 하고 가고 싶어요. 넉넉하게 다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위에다 뿌리게 되면 네. 위에서 이렇게 절어 내려가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6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만 절이게 되면 통배추 물김치 당근이 정말 딱 알맞는 정도의 절여지는 시간이죠. 근데 중간에 한두 번만 이렇게 김치할 때 배추 절이듯이 손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우, 꼼꼼해라. 저는 아까 12시간 절이기 때문에 위에다 우소금만 넣었는데 지금 하진 선생님은 중간에 겨소금을 넣어줬어요. 네. 그러니까 더 빨리 절여지는 거죠. 중간중간에 겨소금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네. 그 개인적으로 사위는 어떤 김치를 좋아하십니까, 어머님? 내 김치. 아. 네, 정답이네요. 소 김치. 네. 자, 제리나 씨, 이게 지금 잘 절여진 배추인데요. 네.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니까 저 상태를 잘 알면 돼요. 그래요. 오, 야들야들해. 새들새들해졌죠. 네네네. 딱 백김치 잘 절여졌어요. 네. 그러니까 물김치를 담글 때는 배추가 가지는 수분이 쫙 빠져야만 나중에 오랫동안 보관하더라도 물을 일이 없어. 그래서 세 번 정도 이렇게 가볍게 흔들어 씻어서 이렇게 속구리에다 건져주시면 돼요. 물기를 없으면.